되는지 진짜 모르겠어. 레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은 또 어떤 랜덤 미션이 들어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당장 뽑아볼까요? 돌려 뽑기자. 여보세요? 오!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하나, 둘, 셋! 짜잔! 특이한 팝잇 보여주세요! 와, 오늘은 팝잇이 주인공이네요. 예스, 예스! 강냉이한테 오늘 랜덤 뽑기 물품을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렛츠고! 이걸 보고 완전 어린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 바닥에 이렇게 탁 두고 그냥 한번 얘도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팽이 먼저 들어볼까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번에 하트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살짝 소리가 아쉬운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도 팝잇을 누를 수 있다는 게 완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무지개 팝잇에게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7점밖에 안 돼? 알았어, 8점 줄게. 8점! 자, 다음 팝잇은 짜잔! 테트리스 팝잇이란 거? 누를 수도 있고 테트리스도 할 수 있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이걸로 한번 테트리스를 해봅시다. 이렇게 다 테트리스가 완성되면 이거 누르는 거야. 예스! 예스! 소리가 그렇게 나진 않네요. 뒤집어볼까? 아주 귀여운 소리가 나서 좋군요. 근데 얘는 뭔가 잃어버리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 그쵸 여러분? 기발해서 좋았고요. 색깔도 너무 귀여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죠? 예런이가 이 테트리스 팝잇에게 주는 점수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해. 너무 축하드려요. 다음 팝잇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 공략을 하나 걸고 갈까요? 만약 이 영상에 좋아요 수가 5,000개를 돌파한다. 내가 이 팝잇들로 엄청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5,000개 안 넘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지금 우리 좋아요를 누르고 가실까요? 레기. 다음 팝잇 짜잔! 오리 팝잇! 일반 팝잇이랑 살짝 뭔가 달라요. 진짜 신기한 게 팝잇을 누르면은 와우! 팝잇을 누르니까 오리가 울었어요. 다시 해보자, 다시. 왜 강아지 소리를 내지? 와우! 팝잇을 누르면 여러 가지 동물의 소리가 들리는 팝잇인 것 같아요. 팝잇이 다 눌렀다. 그럼 이걸 빼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상태로 또 눌러도 오! 호랑이! 와우! 이 팝잇 재밌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제가 점수를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팝잇은 짜잔! 휴대폰 팝잇! 이거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전화기야, 핸드폰. 옛날 핸드폰. 오! 얘는 일반 팝잇이랑 다르게 되게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잘 안 눌려. 눌렸는데 손톱이 빠질 것 같아요. 손가락이 너무 큰 걸까요? 이렇게 해야 돼. 아우. 뒤집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소리가 좋겠죠? 자, 한번 눌러보자고요. 오! 소리도 되게 단단한 소리가 나네요. 굿! 0, 1, 0, 4, 5, 6, 7. 여보세요? 민지야! 오늘 우리 집에서 팝잇이나 만질래? 뭐라고? 현지랑 지금 팝잇 만지고 있다고? 나만 빼고 만지고 있다고? 내 삐졌어! 자, 이 휴대폰 팝잇에게 줄 점수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다음 팝잇은 바로 짜잔! 대왕 어몽어스 팝잇! 우와!
완전 커. 이 몸뚱아리만 해요, 진짜. 와. 뿅뿅이가 몇 개가 달렸을까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2, 3, 4, 5, 35, 36, 37, 38.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156, 157, 158, 159. Two hours later. 210! 휴. 너무 많아. 힘들어. 나 이거 세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 대왕 어몽어스는 210개의 동그리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와우! 그렇게 산더미야! 와우! 너무 좋아요. 굿! 자, 그러면 이 어몽어스 파비색의 줄 점수는요,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개는 너무 많아요, 예런님. 힘들어요. 자, 다음 파빗은 짜잔! 열쇠고리 파빗입니다. 오! 이렇게 싹싹싹싹 돌아가는 입. 이거 아시죠? 이거 이름 뭐죠? 아, 이거. 아, 꿀잼! 자, 이거는 미니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파빗입니다.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이렇게 누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파빗을 만지고 있는데 그래도 심심해. 그래도 이걸 만지고 있으니까 그냥 덜 심심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조금 심심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꼬박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파빗이었다. 이 친구들에게 줄 점수는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파빗은 약간 좀 커야지 더 재밌지 않을까? 다음은 짜잔! 또 어몽어스 파빗인데요. 얘는 빛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파빗이라고 해요. 일반 전등빛이 아니라 햇빛에 닿으면 색깔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빛을 쬐어주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태양이 뜨진 않았는데, 오,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 확실히 핑크색이 됐어요, 여러분. 대박. 지금 다시 햇빛을 못 받았더니 하얗게 변했어요. 야외에서 갖고 놀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파빗이긴 하네요. 색깔이 변하는 파빗에게 줄 점수는 5점! 왜냐면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파빗이나 다름없으니까. 미안해! 아! 자, 다음 파빗인데요. 이번 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파빗들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여운 무더무더 파빗! 너무 귀여운 무지개 파빗! 당장 먹고 싶은 당근 파빗! 꽃게집이 먹고 싶은 꽃게 파빗!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파빗! 무슨 맛일지 궁금한 파인애플 파빗! 그냥 너무 평범해버린 스트로베리 파빗! 이런 똥도 살 수 있을까? 레인보우똥 파빗! 헬로키티가 될 수만 있는 헬로키티 파빗!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그냥 동그란 파빗, 뭐 네모난 파빗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귀여운 게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나는 꽃이랑 문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오, 좋다! 아, 소리가 진짜 좋다. 모양만 귀여운 게 아니라 누르는 느낌도 너무 좋다, 이거. 와, 디자인도 신경 쓰고 이 누르는 이 촉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파빗들 같습니다. 와, 괜찮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다양한 파빗 중에 어떤 게 제일 갖고 싶으신가요? 얘네에게 점수는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소리 잘나서 완벽해. 다음 파빗입니다. 또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더 크게 만질 수 있다는 거지. 초대형 파빗 완성! 와, 너무 커! 아, 소리가 잘 안 나. 근데 양면이라서 소리가 안 나는 거면 이제 뒷면을 잘 난다는 거잖아? 이 뒷면을 누르려면 앞면을 다 눌러야지 뒷면을 누를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게 몇 개요? 15 곱하기 15 곱하기 4 900개의 파빗을 누르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0개의 파빗을 누를 수 있는 용자를 구합니다. 언니, 저는 900개 진짜 1분만에 다 누를 수 있어요. 진짜 저 믿어보세요. 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초대형 퍼즐 파빗. 정말 따뜻한데요?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개 언제 다 누르냐, 이 말씀이죠. 다음은 파빗 팔찌!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파빗을 누를 수 있다. 알록달록한 게 되게 귀엽는데, 이 상태로 누르면? 소리는 잘 안 나고 잘 안 눌려지네요. 네. 저한테는 약간 조금 별로.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점수는 한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빗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자, 마지막 팝이스 바로 두사위 놀이 팝이. 보면은 양쪽에 팝이스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는 이렇게 비어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친구가 이렇게 양쪽에 앉아있습니다. 이 주사위로 배틀을 하는 거예요. 자, 주사위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자, 근데 이렇게 팝이스를 다 눌렀어요. 내가 이겼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큰 팝잇을 하나 눌러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번을 이기면은 내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끝! 팝잇인데 게임까지 생긴 이 팝 아주 좋아. 이 주사위 팝잇에게 제가 줄 점수는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점이 까인 이유는 같이 할 친구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랜덤 뽑기 특이한 팝잇을 모두 리뷰해줘 다 해봤는데요. 다양한 팝잇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준 팝잇 중에 어떤 게 가장 갖고 싶었나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공략인 좋아요 5,000개 달성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팝잇 좋아 좋아. 팝잇 좋아 좋아. 특이한 팝잇 다 낼 거야. 팝잇 내놔 내놔 다 내놔 내놔 특이한 팝잇은 다 낼 거야. 욕심쟁이.